세 번째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결국 영국에서의 리얼 월드 실제 매스 백시네이션 캠페인을 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실제 현 상황에서 효과가 그걸 이펙티브니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백신 임상 3상에서 이중 맹검으로 이제 백신군과 이 생리식염수 위약대조군을 이중 맹검으로 모니터해서 나오는 효과를 그 백신 예방을 효능, 에피커시라고 봅니다. 이상적인 그 임상 디자인하에서 관찰된 백신의 예방 그 효과를 엄밀히는 이제 효능, 에피커시라고 하고 이런 실제 필드에서 매스 백시네이션 하면서 백신의 이제 효과를 이제 필드 에펙티브니스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효과 효능이라는 용어를 뭐 거의 섞어 씁니다. 섞어 쓰는데 학술적으로는 효능과 효과는 좀 다릅니다. 엄밀히는 효능은 아주 이상적으로 잘 컨트롤된 백신 임상시험 디자인에서 나온 이상적인 상황에서 값이고, 그렇지만 현장에서 뭐 허가 후에는 뭐 위약대조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이상적인 임상 연구 디자인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오히려 뭐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효과를 보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리얼 월드 이펙티브니스는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2월 8일 화이자 백신을 고령자 80세 이상에서 접종하면서 현재까지 화이자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두 가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고령자에서 코로나19 유증상 질환 또 병원 입원 또 사망률에 대한 효과 가 어떤가를 이제 지금 프리프린트 논문 형태로 지금 온라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이제 피어 리뷰를 거쳐서 정식으로 이제 저널에 실리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스 백시네이션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유행이 이제 12월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1월 크게 유행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이제 매스 백시네이션을 하면서 증상 있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는 사람들이 이제 PCR 검사를 해서 PCR 양성군과 PCR 음성군을 나누고 각각의 PCR 양성자 음성장에서 각각의 백신 접종 유무를 조사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화이자 백신인지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으로 백신의 예방 효과를 오즈 레이쇼, 그러니까 오즈 값이라고 그러죠. 그 값으로 이제 구해서 백신 효과를 계산합니다. 이걸 이제 테스트 네가티브 케이스 컨트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TND 방법이라고 하는데 PCR로 양성군이 이제 실험군이고 PCR 음성이 이제 대조군이죠. 그 각각 군에서 백신 접종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제 조사하고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면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나옵니다. 뭐 감염 예방 효과, 입원 예방 효과, 또 사망 예방 효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 월드에서 실제 실생활에서 뭐 저희 같은 연구팀에서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효과를 이 테스트 네가티브 디자인 TND 방법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정확한 방법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골드 스탠다드 표준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국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 약 영국의 7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2월 8일부터 작년 12월 8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증상 있는 지역사회의 유증상자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쭉 해오면서 이 접종 받았든 안 받았든 안에 지역사회의 7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고 그러면 이제 PCR을 검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력은 화이자 백신은 1회 또는 2회. 그러니까 처음에는 2회 접종을 3주 간격으로 하다가 12월 말에 들어서는
영국이 일회 접종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접종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올해 1월 4일부터 접종을 했는데 처음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회 접종으로 시작한다. 일단 팔레지 12주 뒤에 이제 2차 접종 스케줄이긴 한데 일단은 두 배로 많은 분한테 접종을 하자라는 전략을 갖던 것이죠. 그 주요 평가 지표는 PCR 확진 유증상 코로나 환자, 그 다음에 병원 입원, 세 번째는 사망을 이제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지표가 얼마나 예방되느냐 이걸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80세 이상은 1월 4일 이전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했죠. 화이자 백신 접종은 그 접종 후에 첫 9일 동안은 PCR 양성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데 열흘 정도 지나야지 생기기 때문에 첫 9일 동안에 이제 감염자는 사실 백신 예방 효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9일까지는 1.48 정도 오즈 레이쇼, 그러니까 48% 정도, 1.5배 정도, 50% 가까이 이제 감염 위험이 높다. 기본적으로 감염, 왜냐하면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접종 받았으니까 뭐 난 괜찮겠지 해서 더 많이 노출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신의 예방 효과는 10일, 13일째부터 나타난다. 이건 뭐 미국에서의 화이자 뭐 그 임상 결과도 그렇고 대개 이제 접종 후에 10일 이후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의 경우 80세 이상에서 28일, 34일, 그러니까 4주 지나서 5주 차에 예방 효과를 보면 70%. 그 다음에 2차 접종, 3주 뒤에, 2차 접종을 하게 되는데, 2차 접종 후 2주 후에는, 백신 효과가 89%다. 그러니까 1차 접종에서 2차 접종까지 거의, 효과가 한 19%, 20% 가까이 올라가죠. 상당히 이제 실제 리얼 월드 데이터니까, 우리가 뭐, 삼상에서는 95% 예방 효과라고 화이자가 그랬지만, 그거보다는 리얼 월드에서는 조금 낮죠. 모르겠습니다. 변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삼상 임상시험에서 나온 예방 효과보다는 좀 낮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뭐, 89%면 상당히 훌륭한 예방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 이제 두 번째 접종 우선순위였는데 1월 4일부터 70세 이상이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 효과는 역시 접종 후에 28일, 34일, 5주 차에 가면은 61%. 그다음에 예, 그 접종 효과는 이제 평탄하게 유지가 됐다.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후 14일, 20일째부터 효과가 나오고 28일, 34일 일제는 예방 효과가 60%. 화이자 61%, 아스트라제네카 60%. 큰 차이가 없죠. 거의 비슷하다는 거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번 접종이기 때문에 35일 이후에는 백신 효과가 73%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접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2주째 효과 89%보다는 낮지만 60%에 비해서는 73%로 이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증상 코로나19 질환 예방 효과의 이제 연속에 있어서 이제 화이자 백신 1회 접종으로 입원 감소 효과는 43% 감소, 사망 위험은 51%가 감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회 접종이 입원 예방 효과는 37%, 화이자 43%보다 다소 낮지만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사망 위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워낙 지금 1월 4일부터 접종했기 때문에 사망 위험 감소를 관찰하기에는 관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여기 자료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증상 질환 예방 효과와 함께 화이자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1회 접종은 약 80%의 병원 입원 예방 효과, 또 화이자 백신 1회 접종은 사망 예방 효과에 이제 85% 효과가 있다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자료고,
예, 결국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뭐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이 연구에서 리얼월드 백신 효과 자료가 나옴으로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에 대한 지금 자료가 여기 리포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감염 예방, 입원 예방 효과가 입증이 됐고 지금 사망 예방은 관찰 기간이 짧아서 여기에 자료는 아직 안 나왔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리포트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입증됐다. 왜냐하면 12월에 연구에서 변이가 그 전에 출현했죠. 9월부터 출현했지만 본격적으로 연구에서 유행한 것이 12월이고 또 1월, 2월에 걸쳐서 또 늘었기 때문에 이 연구 기간과 겹쳐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테이블들은 이 앞서 지금 요약해드린 것에 설명하는 것인데 이첫 테이블은 2월 20일 1일이 연구 종료 시점인데 PCR로 양성 위에 있는 것이 양성입니다. 그다음에 밑에가 음성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PCR 양성례와 음성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일 왼쪽이죠. 그다음에 중간이 화이자 바이온텍 백신 오른쪽이 언백시네이트 접종받지 않는 군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봤습니다. 보면은 확실히 양성군에서 백신 접종률이 한 70, 60 내지 77%로 낮죠. 그렇지만은 음성군에서는 접종이 90 내지 95%로 높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 이 백신이 효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좀 게싱을 할 수가 있죠. 추정을. 그 다음에 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부터 시간에 떼는 증례와 대조구입니다. 위에가 화이자 백신 1회 접종과 2회 접종 커브고요. 아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이 파란색은 PCR 음성이고 오렌지색은 PCR 양성입니다. 이 접종 초기에 열흘까지는 확진자 수가 오렌지로 꽤 나오지만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확진자는 많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화이자 백신 1회 접종과 2회 접종, 아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 접종 커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80세 이상에서 2021년 1월 4일 이전,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만 접종할 때죠. 접종 후에 시간에 따른 확진 증례의 5주 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회 접종하고 28일, 34일 5주 차에 가서 5주 값이 0.3입니다. 그러니까 감염 위험이 0.3이니까 역으로 하면 70%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2회 접종하고 4주 이후에 오주비가 0.11 그러니까 감염 위험이 0.11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예방 효과는 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접종보다 2회 접종하면서 항체가가 올라가고 예방 효과도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같은 80세 이상에서 1월 4일 이전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시간대에 대한 오죽비인데 감염 위험비죠. 1에서 이 숫자를 빼면 예방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1회 접종하고 5주 차가 가장 효과가 좋았죠. 그 다음에는 약간 플라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회 접종하고서는 14일 이후가 가장 낮은 감염 위험이니까 예방 효과는 89%로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은 1월 4일 이후로 두 번째 접종 우선 접종 대상이었기 때문에 1월 4일 이후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기간에 따른 확진 증례 보정 오즈비입니다. Adjusted Odds Ratio인데 왼쪽이 화이자 백신, 오른쪽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역시 여기도 보시면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28일에서 34일, 5주 차죠.
이때 오즈 레이쇼가 0.39죠. 그러니까 61% 감소가 됐죠. 그다음에 여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0.4니까 이제 60%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그것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것을 이 앞서 그 70세 이상에서의 1월 4일 이후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시간대라기보다는 이제 기간대죠. 주간 단위로 이제 분 시간대로 확진 증가에 이제 오즈빈데 이게 이제 뭐 앞서도 보인 그 테이블에 있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 이제 5주 차,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제 35일 이후 이렇게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0세 이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 지표를 유증상 감염자 예방, 그다음에 또 병원 입원 예방, 또 사망 예방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이제 80세 이상에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에서 PCR 양성, PCR이 확진되고 14일 이내에 병원 입원의 위험을 본 겁니다. 왼쪽이 지금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 해저드 레이쇼가 0.57로 이제 예방 효과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0.63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이거를 이제 40 어떻게 돼야 되나요? 예. 각각 이제 위험이 예방 효과가 이제 43% 3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입원 위험을 낮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은 80세 이상에서 화이자 백신의 접종자와 비접종자에서 PCR 양성 3주 21일 이내 사망 위험입니다. 지금 보면은 80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을 초기에 최우선 접종 대상이다 보니까 이제 화이자 백신 위주로 접종을 했죠. 그래서 위험비가 0.349니까 이제 51% 정도의 사망 위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영국에서 이제 대규모로 리얼 월드에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감염 예방 효과, 병원 입원 예방 효과, 사망 예방 효과를 입증한 것이고, 물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사망 예방 효과는 추적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금 아직 결과에 포함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 오늘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백신의 사용 현황 또 일부 국가에서의 환자나 이제 사망자 발생 감소 경향, 또 영국에서의 이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감시 자료, 옐로우 카드 스킴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리얼 월드 실제 매스 백시네이션 캠페인을 하고 화이자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감염 예방, 유증상 감염 예방, 입원 예방, 사망 예방에 대한 아직 뭐 피어 리뷰 중이지만 프리프린트 논문을 요약해 드렸습니다.